dream is to live life golden. Yeah, we're golden, baby girl, we're golden. They're about to see it shine. 김성령 나이, 남편 이기수 재력 직업 집안. 김성령 나이, 남편 이기수 재력 직업 집안. 배우 김성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넘나들며 자신의 연기력을 과시하고 있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한편 지난 2014년 영화 영민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맹활약하는 해경궁 홍씨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바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자카리온다와 표적에서 자신의 연기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남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그녀는 사업가 이기수 씨와 결혼식을 올렸었는데요. 한 기자는 김성령이 남편을 지갑 보고 만났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졌다. 결혼 당시 건축자재 회사의 임원을 맡았고 현재는 부산 S백화점에 있는 아이스링크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그녀는 케이블 채널 온스타일 게식 뷰티에 출연해 자신의 몸무게와 피부관리법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40대를 훌쩍 넘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0대 때와 변함없는 미모와 피부를 과시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피부와 몸매관리법을 묻자 그녀는 이에 대해 인터넷에 뜨는 몸무게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성령이 역대 미스 코리아 중 가장 아름다운 진 1위에 올라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특히 1988년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인 김성령은 미스 코리아 60년을 기념해 조선일보와 예스24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역대 미스 코리아 중 가장 아름다운 진을 뽑는다면 에서 1위를 차지해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남성 1062명, 여성 1442명을 포함 총 2504명이 참여해 김성령은 총 620명 나는 고른 지지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김성령의 뒤를 이어 2, 3위는 각각 김사랑과 고현정이 올랐고 4위는 돌아와요 아저씨에서 왕년 톱스타 송이연 역의 현이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김사랑과 김성령 고현정을, 여성들은 김성령과 이환희, 고현정을 각각 진선미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죠. 또한 김성령은 여성 응답자들에게만 실시한 가장 닮고 싶은 미스 코리아는? 라는 질문과 가장 응원하고 싶은 미스 코리아라는 질문에서도 모두 1위에 올랐다. 두 질문에 대한 2위는 이한이었다고 합니다. 출생 나이 1967년 6월 08일 만 49세 서울특별시 신체 168cm 48kg 대인형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마케팅학 석사. 경희대학교. 극영화학과. 인하공업전문대학 전자계산과. 소속. 여름엔터테인먼트. 데뷔. 1988년 제32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가족. 배우자의 기수. 언니 김성진. 동생 김성경. 아들 이준호. 아들 이찬영.